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자전거를 요즘은 자전거가 참 좋은 게 많아요. 가볍고 조그맣고 이쁜 게 많은데 옛날에는 제가 시골 살아서 짐 자전거 있잖아요. 아버님이 타시던 거 뒤에 안장 넓은 거 그걸로 배웠어요. 다리가 안 닿았고 자전거 사이에 다리를 껴갖고 제가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었는데 언덕을 만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다가 언덕을 만났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자전거에 내려가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덜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더니 자전거 한 대가 내 앞을 지나가는데 모터가 달린, 조그만 모터가 달린 자전거가 지나가요. 옛날에는 자전거에 모터 달린 게 있었어요. 요즘은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드 같은 거 타고 킥보드 같은 거 타는데 옛날에는 모터 달린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보니까 다리도 별로 안 굴르는데 언덕을 쑥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거 사달라고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힘이 들때 이렇게 모터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높은 산 올라갈 때, 등산 올라갈 때 모터가 있으면 좋겠어.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요.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터를 주신대요. 모터를. 그게 뭐냐면 성령이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삶의 모터의 역할을 하셔요. 주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란 단어를 쓰는데 이 펜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란 뜻이에요. 오. 이게 펜테코스트가 왜 그러냐면 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거든요. 성령이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처음으로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이 와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50일에 맞춰서 그날의 평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맞춰서 오순절을 지킬 수는 없지만 주일에 맞춰서 성령 강림 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때 목사님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체육 경기를 할때 1등, 2등, 3등 할때 1위, 2위, 3위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령이 3위인 줄 알았어. 성부가 1위, 성자가 2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님이 제일 낮은 분인 줄 알았어. 잘못된 거예요. 이 위는 위격이라고 해서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해가 돼요? 사람은 한 명이면 한 명이지 어떻게 한 명이 세 명이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영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말씀으로만 해도 이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불가능하겠냐?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분이시며 똑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똑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우리 알아야 돼요.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요. 자, 신약 때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있지만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도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마다 지키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함이 달라져요. 이게 기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전과 성령 강림절 후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달라져요. 성령 강림절 전에는 성령이 간혹 역사하셨지만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아주 풍성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전, 주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BC, AD 이렇게 나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를 정해서 주 전, 주후 이렇게 나와요. 주 전은 BC요,
주후는 AD라고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나눠지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그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모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누구에게만 역사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이런 분들에게만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역사했다가 그들이 죄를 지으면 떠나.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해. 임했다가 죄 지으면 떠났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가 죄 지으면 떠났다가. 그리고 특별한 몇몇에게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입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구약은 그랬어. 근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역사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성령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 안에 내주하셔요. 내주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이성으로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냐?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방언하지 않아도, 예언하지 않아도, 신유운사 없어도 성령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성령의 경험이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나와 내주한다.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나를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내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사람으로 바꿔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돼.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이끄신다. 뉴 파워라고 하죠. 새로운 힘. 원래 힘은 나만 갖고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들은 뉴 파워로 살아. 새 힘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요. 못할 일도 하게 하셔. 몰랐던 것도 알게 하셔. 그게 뭐냐? 성령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뭐든지 불확실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30대 초반에 어떤 성도가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니까 6살 딸 아이가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다가 그 아빠가 그냥 돌아가셨대. 그 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자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라고 하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직 예, 심장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심근염인가 뭔가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일을 몰라 이러더라고요. 모르죠. 그분이요, 뚱뚱한 분도 아니야. 말랐대. 운동도 늘 열심히 하신대.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야근 몇번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돌연사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요만큼만 영향을 줘. 내가 운동하면 요만큼만 건강해져. 내가 좋은 것 먹으면 요만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만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요. 내 생사화복의 엿할 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새 힘을 주심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까 다행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행이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을 올라갈 때 자전거 타고 낑낑거리며 올라갈 때
모터 달린 자전거가 쑥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월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스가랴서인데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무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케 하셔요. 너희들 자꾸 죄지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한 뒤에 거기 있는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70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포로를 귀환시키시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했던 그 바벨론이 바사 왕에게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사는 지금으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로 멸망당합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는 이렇게 다스렸어요. 각 지역의 자치구를 인정해줘. 그리고 너희들 백성은 돌아가. 돌아가서 내 지휘 아래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 자치구가 있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도 자치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우리 땅에 살지 말고 돌아가.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1차에 왔던 사람들의 리더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와서 했던 임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나온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먼저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몇 년에 걸리냐면 16년에 걸려. 아, 몇 년에 걸리냐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원수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성전 건축을 방해. 그래서요. 성전 건축이 쉬어요. 잠깐 쉬어. 못하게 돼. 몇년 쉬냐면 16년을 쉬어. 16년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536년에 시작했던 그 성전 건축이 16년을 쉬니까 BC 52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520년 만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다 이때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란다. 다시 하란다라고 하는데 먼저 그들의 심령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야. 그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게이 스가랴서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쉬었는데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때 쓰여진 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520년, BC 520년 성전 건축이 멈췄을 때에 다시 시작하기 직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도요 새로 시작하는 건 쉬워요.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건 노력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성전 건축을 했다가 16년이나 쉬었어.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 또 원수 마귀가 또 방해하는 건 아니야. 물질은 충분한지 엄청나게 어려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으로 자꾸 위로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를.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믿음들이 좋으셔서 다 나오셨잖아요. 대형 교회는 제가 물어보니까 신앙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년 내내 교회를 안 오셨대요.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돌아오질 않는데 여전히. 왜냐면 익숙해진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요, 처음 각오를 다지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했다가 2년 넘게 온라인 들이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뭐든지 중간에 시작하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주는데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가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쉬니까 수룹바벨이 두려운 거야. 다시 시작하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하려니까 힘든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성전 건축 못해.
잘 들어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말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은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축해 놓은 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부유한 물질의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있어도 성전 건축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은 뭐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야. 뭡니까? 자기의 은사, 자기의 재주, 자기의 지혜, IQ, 손재주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의 개인적인 능력도, 너희들이 쌓아온 능력도 아무 소용없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돼. 안될 것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요? 성령의 힘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다음 구절은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가. 그 다음 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태산을 말해요. 수룹바벨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성전 건축하려고 보니까 앞에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원수를 다 무너뜨려 주셔서 그 산이 평지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큰 벽, 여리고성과 같은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어. 그때 우리는 울며 불며 어떻게 할지 몰라 괴로울 때가 있어. 방법은 하나 있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 산이 무너진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다. 이거 필수. 항상 기도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성령의 능력 그러면 오해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면 이상한 현상만 생각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진동이 나타나고 막 춤춰야 되고. 옛날에 그 캐나다의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짐승 소리 낸대. 그래갖고 막 짐승 소리, 막 어떤 사람 늑대 소리 내고 막 어떤 사람은 강아지 소리 내고 막, 그럼 그게 성령이 역사한 증거라는 거야.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 막 그게 막 사람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성령인 줄 알아. 제가 성경을 딱 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하세요? 더 좋은 걸 강조하죠. 근데 그 좋은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내면의 역사인데, 영적인 역사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성경이 써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이다. 다른 말로 창조의 영이라.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자,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분이 수면 위에 운행했을 때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영인데, 자, 지혜가 뭐냐면 없는 것을 사람이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없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지혜가 생겨서 만들어낸 게 마이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다. 성령은 누구냐? 지혜의 영이라.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요,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음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은 죄야라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어떤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성령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이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일하실 때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난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전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에디슨이 만든 거잖아요. 에디슨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사실은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천재는 99%의 땀과 그리고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죠. 에디슨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있게 해도 하나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게 이거예요. 99%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는 게 구하래. 누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와 이렇게 열광주의가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가봤더니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성령의 충만한 것 가운데 하나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모든 성도가 지혜롭고 너그럽고 사랑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게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 성령은 뭘 주냐면 내게 평안함을 주셔요. 평안함. 평안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요, 현실이 망해도 웃어. 제가 어떤 사업가 집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쫄딱 망했어. 망했는데 웃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 양반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걱정을 없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문을 꼭 닫고 문 잠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제자들을 다 색출하여 잡아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야. 목숨이 지금 왔다 갔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아니요.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은 잠갔지만 부활체이기 때문에 문을 쑥 넘어와. 넘어와서 제자들을 만난 거야.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 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 연결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평안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망하면 그들은 야, 저 사람 골탕 먹겠지. 저 사람도 힘들겠지라고 하지만 믿음이 좋은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뭐. 이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페포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1800년대 분이에요. 이분이요, 변호사이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변호사를 개업하고 열심히 일하던 중에 시카고 대화자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분의 사무실 다 탔어요. 한마디로 사업이 쫄딱 망한 거죠, 이분도.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아, 다시 시작하자.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라고 각오를 한 뒤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갔다 와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해봅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네 명의 딸을 배를 태우고 프랑스로 먼저 보냅니다. 휴가차로. 본인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뒤에 그 다음 날 출발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비참한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 배가 영국의 배와 충돌함으로 그 여객선이 침몰을 하게 됩니다. 네 명의 딸은 다 죽었고요. 아내만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 소식을 천장에서 보지 못하고 소식으로 들었던 이 스페포드 장로님은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 딸은 얼마 전 무디 집회에서 다 은혜를 받아 다 회개하여 구원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 천국 갔다. 이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 내가 천국 가면 내 딸들을 만나야지. 이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요 평안해지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연필로 끄적끄적 하나의 글을 씁니다. 그 글이 찬송시가 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송가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맨 끝에 뭐예요?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내 딸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도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아니하며 평안한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계셔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셔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 어떤 힘이냐? 성령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랑을 줘요. 사랑을 줘, 우리에게.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용서할 줄 알아. 그러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나만 사랑해, 원래. 사람은 나만 용서해.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나는 다 용서해, 나를.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도 나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잖아요? 용서 못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왠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거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거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한다? 그건 허울적인 얘기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없어, 우리는 원래.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사랑이 있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눈만 감으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뭐, 그 사람만 생각나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요, 1년 지나면 치고받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엔돌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호르몬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그러니까 신앙이 서로서로 좋아야 오랫동안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필요하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는데 놀라운 일을,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 와중에 우리를 용서하다니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예수께 하나님께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특히 동남아 쪽으로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선교사님인데 아무리 봐도 선교의 열정이 없으셔. 이 양반이 선교의 열정이 없고 한인들 만나서 한인들 목회만 하려고 그래 자꾸 선교지에서. 그래서 나중에 거기 있는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왜 선교의 열정이 없으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교지는 현지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상처를 많이 받고 배신도 많이 당하면서 이 나라에 정이 떨어진 거야. 정이 떨어져가지고 선교하고 마음이 없고 그냥 한인들 만나 조그맣게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 아버지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중국 선교를 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신데 젊은 선교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초롱초롱 눈빛으로 물어봐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요? 역으로 물어봐요. 테일러가 당신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예, 중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디슨 테일러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저는 저 미개한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 별로예요. 알면 알수록 별로예요.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무식해요. 저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평생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도 지금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사랑을 주니까 인간적인 머리는 저 사람들 싫은데 자꾸 사랑을 주니까 교회를 세우고 자꾸 사랑을 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분 한국 돌아와셔야 돼.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는 그곳에서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해. 성령이 있어야 사랑하고 성령이 있어야 용서하고 성령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기적과 이적을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다. 또 성령의 힘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성결의 힘을 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야. 성결의 힘을 줘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 짓고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십니다. 분명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우리 교단은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말하죠. 중생했으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신다고.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지만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죄를 떠나게 하시는 게 성결의 영이라라는 거예요. 삼손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 삼손은. 그런데 삼손은 망했어. 왜 망했느냐? 그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갖고 정욕에 망했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야.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정욕에 붙잡혀서 망했어.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초대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삼손을 평합니다. 삼손은 힘이 셌다.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욕에는 패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삼손은
자기를 묶었던 쇠사슬을 풀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욕의 쇠사슬은 풀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결국 그는 드릴라의 정욕에 불로 인하여 태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욕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삼손일지라도 성령이 그를 떠나면 정욕에 붙잡히는 게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역사하지 않으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고 죄인지도 모르고 정욕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어떤 배우, 유명한 어떤 스포츠 선수, 어떤 유명한 권력자, 정치인, 어떤 목사님 다 소용없어. 성령이 있지 않으면 다 정욕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능력이 나오죠. 뭡니까? 기적을 주십니다. 성령은 기적의 힘이에요. 성령은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대요. 이 능력은 헬라어로 dynami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dynamis가 영어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dynamite로 바뀌어요. dynamite, dynamic 이런 단어가 dynamis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은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타나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제일 좋은 게 이 능력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지혜, 평안, 사랑 이런 것들이 먼저 역사한 뒤에 내게 필요할 때 천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에게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니,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막혀 고민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휩싸여 있으면 내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경외하라 이 땅 가득 부러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주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듣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이 시간에 한 주안의 답을 나갑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얘기에 은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각 사람 머리마다